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어때요? 한 주 공부해 보니까 재밌죠? 근데 아마 좀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너무 똑같은 소리 하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알고 앞으로 알고 있는 것을 참고 그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거 듣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참고 듣고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 보충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정된 거, 올해 개정된 부분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셔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공부해보라는 뜻이고, 그건 처음 오신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달은 편안하게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모르는 게 있어야 또 다음 달에 들을 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11월, 12월 하고 나면 1, 2월 다시 강의 시작하고 똑같은 게 3, 4, 5월 또 새로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씩 모르는 것은 여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한 것은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요.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전 배경 지식이었고요. 17페이지. 17페이지 오늘 제2절 용어정의 할 차례죠. 이 용어정의는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최근에 보니까 그 28회, 29회, 30회 계속 출제됐죠. 최근 3년만 출제된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마다 출제되었습니다. 용어정의는 매년 출제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이렇게 해마다 매년 출제되는 것만 해도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충분히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목도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물론 100점 받을 목표를 가지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100점 나오지 않습니다. 목표는 조금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공법을 40점 목표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법 40점 목표로 하면 40점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목표는 한 80점 잡아야 돼. 그래야 한 60점 나온다고. 목표보다 실제 받을 것보다 좀 높게 잡아야 되죠. 항상 계획은. 그래서 목표부터 아예 40점, 뭐 공법은 40점 받겠다, 50점 받겠다 그러면 40점도 안 나옵니다. 그건 과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페이지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리미티드,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지 굳이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인문학에서는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을 하는데, 논문 쓸 때도 자기 논문에 쓰는 용어를 반드시 용어정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용어를 이런 뜻으로 쓰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정의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오늘 하는 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판례가 시험에 나오고 해석상 유권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굳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만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만 넘어가면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중개. 중개를 한자로 적으면 전부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서 소개하는 거,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또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중개를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국어사전은 중개라는 건 아무거나 소개하면 연결시키면 그게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그박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시험에도 나오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양대행하는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분양대행. 분양대행 이런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즉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주도 현업에서 중개업을 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다. 그 상가 임대차 1억 주고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와서 다시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들어갔다. 그 1억 5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냥 옛날에 받은 것만큼 1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너가 다 먹어도 좋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금이 세 가지거든요. 법엔 지금은 뭐 법에도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영업상 노하우, 그걸 영업권리금, 지리적 위치 이것을 바닥권리금, 그 다음에 시설비를 시설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금은 시간이 지나면 권리금이 평가금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영업권리금은 영업을 잘했으면 영업상 노하우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신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건 증가될 수도 있겠죠. 그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거의 고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뭐 크게 이렇게 뭐 정부종합청사가 이런 게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위치는 그대로잖아요. 위치는 그대로니까 큰 변동이 없고요. 시설권리금은 시설비는 단가상각이 되니까 줄어들어요. 뭐 냉장고 같은 거 몇 년 지나버리면 못 쓰잖아요. 10년 지나면. 그래서 권리금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늘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영업을 잘했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대체로 권리금 받고 내놓는 거는 영업이 거의 안 되니까 팔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권리금은 판례가 있어요. 권리금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소개를 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우리 법에는 중개보수는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1억만 받아주시고 더 받는 건 다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다 그런 계약을 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권리금 10억 받고 9억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금 10억짜리도 저 중개해봤어요. 뭐냐면 메디컬센터 1층에 약국 있고 그 위에 전부 병원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 그런 약국은 권리금 10억 정도 해요. 그 약사들 여러 명 해가지고 종합병원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뭐 병원 앞에 줄 서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권리금 엄청나게 비싸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아먹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대가 0.9%입니다. 0.9%면 1억에 90만 원밖에 안 되죠. 권리금 그럼 1억 알선하고 90만 원밖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분양 대행하고 받는 돈을 보통 현업에서는 MGM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MGM이라고 치보면 나옵니다. 분양 대행하면 함권 분양 대행하면 MGM을 받는데 이게 멤버스 겟 멤버스입니다. 즉 이게 다단계 기법이죠. 사람 데리고 오면 주는 그런 돈을 MGM이라고 합니다. 이 MGM 많이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적용 안 받아요. 컨설팅 해주는 것도 중개가 아니에요.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개하고는 중개 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개가 중요해요. 중개라는 용어가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중계 작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계가 아닙니다. 중계 대상물을 알선해야만 중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그 OX 문제 3번에 보면은 3번에 보니까 있는데요. 3번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이 3번이 기출문제예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법제 2조 용어쟁의에서 중계라 하면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뭐가 빠졌다고? 이거 그 바크의 권리 이거 빠졌다고 X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좀 어려워요. 그 바크의 권리가 뭔지는 이제 오늘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그 바크의 권리가 어려워요. 왜? 법에는 없어요. 이게 해석상의 문제라고 그 바크의 권리가 판례에 있어요. 판례에. 하나만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또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뭐가 있냐면 그 바크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게 민법이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 2차는 1차 합격하신 분들만 원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건 이달에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민법의 물권법에 보면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칙 저질유가 있어요. 저질유가 뭐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개가 담보물권이에요. 이 세 개가 담보물권.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뭐냐면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지금 다 몰라도 돼요. 이게 용어가 다 어려워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궁금할 때마다 자꾸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 저도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차 타고 오면서 사람들 뭐 하는지 보면 저도 여기 올라오면 지하철도 타야 되고 뭐 BRT도 타야 되고 SRT도 타야 되고 여러 개를 타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공차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또는 음악 듣거나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요. 자꾸 저는 검색을 해봐요. 저도 모르는 게 많죠. 그 검색해보면 웬만한 거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민법 용어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갔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 옛날에 은행 1금융권이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기업체들은 옛날에 몇백억을 제1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가 엄청나게 싼 거예요. 사채보다는. 그래서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 받고 대출 브로커에게 몇 억씩 주고 이렇게 했어요. 몇백억 대출 받으면 그 대출 브로커들 몇 억씩 받아먹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보니까 마땅하게 처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라고 본 거예요. 판사가. 그럼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기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 받죠. 그 담보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걸 알선하는 것도 중계다. 그 돈 받고 중계를 계속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출 브로커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그렇게 알선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제 현업에 가면 매도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벌겠어요. 매수인. 매도인이 파는 사람, 매수인이 사는 사람인데요. 누구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물론 둘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확보한다면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매도인보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있어도 부산에 있는 집을 팔려면은 팔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팔기는. 근데 사기는 내가 돈 파는 거는 그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나하고 공동중개하자 이렇게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그 물건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살려면은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 있는 집 살려면은 부산에 있는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나 돈 있는데 지금 가지고 바로 갈 건데 공동중개할 거냐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래. 공동중개하면 반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현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군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다 아파트 시세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네이버 부동산 보고 연락했습니다. 그 뭐 몇 동, 뭐 얼마짜리, 6억짜리 나와 있던데 그 지금 돈 가지고 바로 갈 건데 공동중개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요? 한다고 해야죠. 한다고 하면 제가 매도인한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공동중개하러 오는 사람은 매수인한테 받고 그럼 반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중개보수. 안 한다고 하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 나한테만 독점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나한테만 전속으로 완전 맡긴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내놨거든요. 다른 중개업소 연락해도 그 물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반은 받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전화 와가지고 내 그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 있으면 공동중개 합시다 이러면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해요. 나도 그 물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돈 벌기가 쉬운 게 또 왜냐면 매수인은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커미션을 받아요. 최하 5만 원부터 한 30만 원까지 받아요. 커미션을. 왜냐면 법무사들이 이제 그 채권 할인 비용 할인한 거 이런 거 남는 돈 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한 25만 원 정도 줘요. 안 그러면 그 법무사한테 의뢰 안 하고 다른 법무사한테 하니까 그 법무사들이 또 돈 주고 또 은행에 대출할 사람이면 은행에서 0.3% 커미션 줍니다. 1억을 알 사람이면 30만 원 줘요. 매수인이 대출하잖아요. 매도인 대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수인 알고 있는 게 돈 더 벌기 쉬워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받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을 하러 다녀요. 찌라시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뭐 금리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 개업하면 와가지고 통장 만들어라고 그래요. 통장 개설하라고 그래요. 각 은행 통장 다 개설해야 돼요. 왜냐면 대출 한 건을 알 사람이 그 통장으로 무슨 송금이라고 하던데 오늘 대출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 오전 9시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그 송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30만원. 1억이면 30만원. 예, 보통은 지금 통장 만들기도 힘드는데 대출 상담사들이 통장을 다 만들어놔야 되는 게 저도 현업에서 해보니까 의뢰인들이 나는 국민은행 뭐 그 주거래은행에서 국민은행에 반드시 대출 받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국민은행 통장이 있어야 그 대출 상담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업공개사는 그걸 받아도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그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 알선하고 자동차 소개하고 중고자동차 1억짜리 소개하고 커미션을 2천만 원 받아먹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중개가 아닌 거는. 뭐 자동차 알선하는 게 자동차관리법 등의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개. 우리 책 법조문 순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중개와 중개업이 업이라는 글자 한 글자만 차이가 나잖아요.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이거는 계속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강의할 때도 이 용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지금 교재 17페이지 그 위에 법조문 순서하고는 2번, 3번이 바뀌었죠? 2번, 3번이 바꾼 이유가 이게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한 글자 차이니까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꿨다고요?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중개업이라는 건 뭐냐면 중개를 업으로, 업이라는 게 직업의 줄임말이에요, 직업. 그래서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자, 직업이 되려면 업이 되려면 업은 반복해야 됩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이 다짜 마늘 다짜입니다.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하루에 100건을 중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즉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지금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저도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중개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업공개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래서 한두 건 중개하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전부 다 SNS에 다 프로필 사진을 중개사무소에서 모가지까지 오는 올라온 의자 뒤에 지도 나와 있는 데서 찍어놓으니까 다 사람들이 지도 나온 데 찍어놓으니까 중개업도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거 한다. 있으면 소개해 줄게 하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땅 여러분들도 혹시 팔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시골에 있는 땅도 제가 많이 팔아줬어요. 전혀 쓸모없는 땅, 집 못 짓는 땅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약초 같은 거 심어가지고 뭐 이런 거 캐고 하려고 묘 같은 거 설치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래 급경사 이런 데는 집 지을 수가 없죠. 경사도가 있는 데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결론은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즉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중개업이 된다.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불특정다수. 자, 그래서 특정인, 예를 들면 애인, 배우자, 친인척, 이모, 고모한테만 중개해주고 보수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특정인이니까. 불특정다수라고 하면 누구냐면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다수죠. 특정인에게,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보수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또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몇 번, 일곱 번 하면 반복이고 여섯 번 하면 반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만 원씩 받고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10만 원 벌었다면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한 건 할 때 3천만 원 받았다, 아, 1천만 원 받았다면 세 건만 해도 1년에 3천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 다니도 3천만 원밖에 못 벌면 그건 직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지 않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이다. 즉 이게 뭐냐면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했다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간판 안 달고 한두 건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 의사. 앞으로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으면 그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자,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거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주로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30회 합격자 빼고 4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 9시 뉴스에 뭐 이런 KBS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자막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지 개업공개사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를 혼용해서 쓰고 있죠. 우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한 자가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이 말은 저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출제됐어요. 즉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딴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그러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분도 중국 동포도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거나 취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예, 필요해요.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서울도 가보면 뭐 대림동인가 이게 중국 동포들 많은데 이런 데는 중국말 잘하는 사람들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지 외국에서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단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외국 사람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하고 지금 우리나라 개업공개사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O, X. X입니다. 예,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지난주에 이거 말한 것 같은데요. 소위 중개인. 중개인이 있다고요? 중개인을 편의상 부르는 용어고요. 법에는 중개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중개업하는 분들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1989년 12월 30일 1차 개정되기 전에도 자격증 없는 분들이 허가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개인들은 최소한 89년 12월 31일 전에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재산이 30억 이상은 됩니다. 중개인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자격증 없다고. 어쨌든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개업공개사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만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 X입니다. 자격 취득 안 하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도 있어요.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인은 자격증 취득 안 했는데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 개업공개사가 약 10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법인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10만 개 넘는 게 전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 법인은 뭐냐면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나 저는 자연인.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회사입니다. 회사. 주식회사. 무슨
세종중개주식회사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인이에요. 외국에는 거의 법인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영연방국가, 우리는 세계적으로 영연방국가가 53개 국가가 있죠.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인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게 전부 다 영국 국왕이, 영국 여왕이 국왕이에요. 영연방국가가 53개 국가가 있는데 영연방국가가 대부분 보면은 법인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주 호주나 뭐 이런 데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거의 다 법인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인이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나라 중개업소는 법인들은 거의 2층, 3층에 있거든요. 그 강남 테란노 이런 데 가보면 2층은 전부 기획부동산, 보험회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는 지금 1층에 있잖아요. 임대료 최고 비싼데 빨리 우리도 2층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언젠가는. 은행도 ATM기만 1층에 있고 다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옛날에 1층에 가장 비싼 데 있다가. 우리는 중개업소 너무 임대료가 비싼 데 지금 있다고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특히 그래요.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분들처럼 개업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법인은 회사고요.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 이걸 개업공개사의 종별 이런 말을 합니다. 종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류별 이 뜻이에요. 종류별. 개업공개사의 종류별, 즉 종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현업에서는 실장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자분들은 실장. 저는 남자로서 제가 근무했는데 저보고 전무할래 상무할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실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 좀 있으면 전무 상무라고도 불러요. 전무 상무 등의 명칭야를 불문하고 사실상 그 사장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다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그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제가 아까 상무 전무 그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상무라도 보조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로 안에 법 용어정에 보면 가로 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용어 정의가 해석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법조문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에서 중개 업무라고 보는 게 확인 설명,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 세 개는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중개보조원 아예 근무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도 자격증 없는 분들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만 할 수 있다, 즉
장부 정리, 격리 뭐 이런 거만 하고 서무 업무 하고 이 커피 끓이고 이런 거만 해야 되는데 원래는 보조만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확인 설명을 하고 있죠. 실장이 집 구경시키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손님이 그 집의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대출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다고 가면서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뭘 묻죠? 물으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버리면 손님들이 재수 없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그냥 그럼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겠다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설명하죠. 저도 실장으로 근무했는데 묻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그 갈 때 말 잘못해버리면 계약이 깨져버리고 아예 보지도 안 한다고 그래. 만약에 도배 깨끗하냐 묻는데 더럽습니다 하면 아, 나 더러운 거 볼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본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럼 또 깨끗하다 했으면 가보면 안 깨끗하면 거짓말쟁이 상위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물으면 예, 일단 한번 보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브리핑 하실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하고 말 안 했어요. 괜히 미리 말했다가 보면 실망하잖아요. 깨끗하다 했다가 가보면 금방 편하는데 예, 그래서 확인 설명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설명 안 했어요. 제가 소속 공개사라도 설명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사장이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조원들도 설명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 잘 벌려면 자격증 없는 분들이 돈은 더 잘 벌어요. 나무 자격증 빌려서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뭐 급이 없잖아요. 자기 자격증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고요. 이게 원리 원칙대로 다 하면 계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전부 다 비정상인데 나만 정상적으로 하면 오히려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비정상을 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자 어쨌든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못하고 단순한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업무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현장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집 구경시기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무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4번. 개업공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여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 그냥 이게 용어적인 법조문 그대로 해야 돼.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했으면 중개업을 영위 안 하고 있어도 개업공개사예요. 아직 한 건도 안 했어도 등록만 했으면 개업공개사라고요. 그냥 법조문 그대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나중에는 쉬운데 시험 실제 시험 볼 때는 그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이게 말장난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은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중개업무도 할 수 있어요. 소속공개사. 그래서 X입니다. 6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X예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다 있냐 할 수 있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7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보통 현업에서 지금 공동중개 양타 쳤다 뭐 단타 쳤다 반타 쳤다 인천에는 가니까 쪽 한 건 했다 하더라고. 쪽 한 건. 쪽 한 건이 뭐예요? 지금 일방중개 한쪽에만 의뢰받았기 때문에 중개부서 한쪽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공동중개를 많이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아파트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 빼돌리기가 힘들어요. 누가 먼저 그 들어갔는지 나중에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이라는 건 두 명이 개업공개사 두 명이 개입되어 있으면 중개부수를 각각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쪽밖에 못 받죠. 의뢰인은 공동중개 개업공개사가 두 명이라고 해서 의뢰인이 중개부수를 두 번씩 주는 거는 아니에요. 한 번만 주면 된다고요. 네, 판례인데
7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8번. 예, 8번. 8번. 이건 좀 어려운데 그냥 한번 보고 잊어먹으면 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이 되나 그 저당권의 설정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엔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인데 역시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게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라는 건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은행에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그래서 대출 브로커들,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이거 저당권 설정,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하면 그게 중개업이니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를 안 주려고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공부해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빨리 진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보고 싶으면 보라는 이야기지 지금 몰라도 돼요. 전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9번 그래놓고 자꾸 문제는 푸니까 이제 그런데 9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간판 달고 하면 처벌받는다 했죠.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복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간판 달았으면 중개업이라고요. 간판 안 달고 한 건 하는 거는 위반 아니라고 했죠. 오늘 이게 끝이 아니고 또 1, 2월, 3, 4, 5월, 6, 7월, 9, 10월 계속 지금 반복하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많은 걸 알면 다친다고 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시나브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입니다. 공부는 시나브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지쳐서 쓰러집니다. 자, 용어 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책에 있는 것은 그냥 22페이지, 23페이지, 21페이지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입니다. 시험에는 8회 때 25년 전에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진도가 지금 많이 나갔어요. 어디까지 나갔냐면 31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용어 정의 쉬었다가 32페이지 실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용어 정의 이거라고 법조문에 있잖아요. 2조에 이게 핵심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